안녕하세요, 이문원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 하동에 매화꽃을 채취하러 왔습니다. 저는 이 매화꽃에서 추출한 성분을 두피질환이나 탈모질환, 또 머릿결 개선에 활용하는데요. 실제로 매화꽃 추출물은 보습 기능도 있고 항균력도 강해서 두피의 피부질환이나 또는 머릿결 개선, 이럴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. 매화꽃을 여기서 채취할 때 큰 소쿠리로 3소쿠리 정도면 그게 매화꽃 10,000송이가 됩니다. 이거 추출해도 한 160g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. 그리고 그 귀한 성분을 환자분들한테 썼을 때 환자분들이 또 좋아하고 또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좋은 날을 택해서 한번 와봤습니다. 사장님! 아이고, 어서오세요, 원장님! 오랜만에 뵙습니다. 예, 오랜만에 뵈요. 예. 아, 꽃이 피어서 또 찾아왔습니다. 아유, 참, 작년에 또 볼 처음 보죠. 네. 예. 아, 역시나 올해도 또 잘 폈어요. 예, 너무 예쁘게 지금 딱 안성맞춤으로 피었어요. 네. 근데 이렇게 따도 이거 우리 작년에도 해봤지만 만송이 해봤자 이거 사실 실제로 쓰는 양은 많지 않잖아요. 예, 만송이에야 뭐 한 160ml 정도 네. 나오는데 참 이게 되게 힘드는 작업이고 인내를 필요하는 작업이죠. 네. 이런 것들이 사실 한국의 우수한 이런 자원들인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알려지고 좀 보급돼서 사실 화장품 업계도 그렇고 아니면 의료업계에서도 한국의 이런 천연 소재나 이런 꽃, 식물들을 더 많이 써서 정말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알려지고 모두에게 좀 좋은 결과가 왔으면 좋겠어요. 사장님, 요게 물이 이것도 결국은 매실을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. 예. 또 열매를 또 많이 맺게 하려면 사실 이렇게 이것도 농약을 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예. 이곳 지역의 매화들은 좀 어때요? 여기 있는 원장님이 말하는 이 매화는 네. 우리가 가시를 쓰는 것보다 꽃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. 또 특별히 피부에나 이렇게 두피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예 약이라는 거는 전혀 치질 않고 네. 우리는 꽃을 활용하기 때문에 전혀 뭐 농약하고는 거리가 예, 없습니다. 사장님, 저도 이제 그 한국의 좋은 소재들을 찾아서 여기 전국을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예전에 비하면 이 매화나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렇게 키우는 것들이 줄어드는 느낌이에요. 실제로 좀 그런가요? 예, 지금 예전에는 매화가 매실이 인기가 많았을 때는 뭐 너도 나도 다 심었는데 지금에는 이 매화값이 폭락되고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비워버렸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매실이 많이 없어졌다고 봐요. 사장님, 제가 이 매화 추출물을 쓰다 보면 일부는 그게 그냥 공기 중에 그대로 오랫동안 노출이 되는데도 전혀 변질이 안 돼요. 그러니까 곰팡이균이 그러니까 곰팡이 때문에 뭐 이렇게 변질되거나 부패하거나 전혀 그러지 않아요, 이게. 네. 어?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이 항균력이나 이런 게 항산화력이 강한 것 같아요. 예, 이 매화가 예전에 이렇게 배 아픈 사람들 보면 매실을 먹으면 안 아프다 그러잖아요. 네. 이게 결국에는 항균력 때문에 쟁매균이라든지 이런 것도 죽이는 것처럼 이 꽃에서도 굉장히 항균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. 집에서도 이렇게 써봐보면 상하지를 않는 게 특징이라서. 네. 사실 이 매화 추출물은 실험상으로는 항산화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는 밝혀지긴 했지만 그게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사실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이 그대로 그냥 추출물을 그대로 몇 달을 방치해도 상하지가 않아요. 예, 그리고 향도 빨리 안 날아가고 그렇죠. 예, 유지해가고 있는 게 참 이게 특이하게 겨울을 지나고 강한 생명력을 가져서 그런가 봐요. 그러니까요. 하루에 이거 추출하면 이빨 해갖고 하면 한 300ml 그 정도. 그러니까. 그 1.8L 만들려면 한 4일? 그 해가지고. 이빨 꼬박이 해. 우리 지금 이렇게 해봤자, 네. 이거 지금 한 200몇 송이, 한 300송이 도 채 안 될 거예요. 그렇죠. 이게 만송이가 되려면 이거 한 3개 정도 돼야 됩니다. 네. 그렇게 한 이 소쿠리 3개를 해봤자 한 150ml, 180ml 나오니까. 네. 아주 귀한 거죠. 그렇죠. 예. 서울에 또 우리 이문원 병원에 와가지고 하시는 분 정말 귀한 치료를 받는 거죠. 아주 향이 좋아요, 지금 막. 이제 막 꽃이 핀 때라서 향기를 아주 가득 담고 있어요. 매화꽃 향기 맡아보신 분 아마 생각보다 많지 않을 텐데요. 정말 좋습니다. 이렇게 수확한 매화꽃은 저온기류법을 이용해서 매화꽃이 가진 세포액 원액을 추출합니다. 만송이 매화꽃에서 고작 160ml 정도만 추출되는데요. 한 방울 한 방울이 소중하죠. 사장님이 갖고 계신 그 특허의 그 추출 노하우나 추출 방법이 사실은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. 근데 어떻게 뭐 이런 방법을 뭐 만드셨다 또는 사용하게 됐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해요. 어떻게 해서 일을 하게 되신 건지. 처음에는 녹차 일을 하다가 보니까 녹차의 주성분이 가트킨이라 그러니까 그 가트킨을 찾아보기 위해서 기계를 이제 만들어 봤던 게 다원식물에 관심을 가지면서 뭐 버드나무, 꽃들 이걸 계속 한 3,000가지 정도의 이제 추출을 해보다가 보니까 내 나름대로의 기술이 생기고 기존의 이렇게 추출 방법들은 보면은 물에다가 넣고 삶는다는 게 감압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성분들이 파괴된 것도 많고 그렇지만 아까 막 제가 밑에서 보여주다시피 전혀 물이 들어가지 않냐고 온도도 아주 미열해서 그 원향과 그다음에 어떤 성분을 살리면서 진공에서 기류로 추출해내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추출 방법이죠. 그래서 이게 그냥 원액 그대로 그 자체고 그다음에 흡수력이 월등히 뛰어나는 거죠. 그러니까 수년에 걸쳐 여러 가지 아까 말한 3,000여 종의 식물을 추출하면서 뭔가 더 좋은 방법을 찾았던 게 이제 지금의 추출 방법인 거고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향이나 아니면 그 식물이 가진 성분을 그대로 고스란히 추출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. 근데 실제로 제가 봐도 매화꽃이나 벚꽃 우리가 길거리에서는 이렇게 사실 매화꽃이 핀 곳을 가든 벚꽃이 핀 곳을 가든 향을 그렇게 잘 못 느끼는데 막상 이렇게 실제 많이 따서 맡았을 때 향이 난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걸 추출했을 때도 향이 그 향이 고스란히 담아있어서 사실 저도 굉장히 놀랐었어요. 이렇게 추출해서 식물이 가진 원료를 그러니까 그 안에 성분을 그대로 추출한다는 거 거기에 우리가 물이나 뭐 다른 걸 첨가해서 희석하지 않는다는 거 이 방식이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하는 방식으로 추출했을 때 뭐 어려운 점 같은 거는 또 있나요? 네, 이제 어려움이라면은 이게 그 계절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꽃이 피는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1년을 기다려야 된다. 맞아요, 맞아요. 네, 그런 게 이제 가장 어렵다는 점이고,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원이 한계가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다 수용할 수 없다는 거 그런 게 가장 어려운데. 우리가 작년에 그 저기 수확했던 그 매화꽃 추출물이 다 쓰고 났는데 구할 수가 없는 거야. 사장님도 아 어렵습니다. 이제 내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니까 진짜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한번 다 쓰고 나면 그 꽃이 다시 필 때까지는 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. 올해는 조금 더 많이 해보려고요. 우리 이제 3월 한 중순 말 되면 또 벚꽃이 피잖아요. 그렇죠. 벚꽃도 작업해야 되잖아요. 예, 저 산에 이제 꽃이 이제 벚꽃이 그거는 이제 산에서 직접 야생 벚꽃이죠. 그렇죠. 여기에 있는 벚꽃들은 예전에 일제시대 때 심어놓은 거고 아주 앞쪽이랑 약간 중간까지 있는 거. 하동에서 올라오는 기차 속에선 노곤함에 잠이 들었지만 올해도 매화꽃을 딸 수 있었다는 기쁨에 안도감이 생깁니다. 마치 겨울에 김장을 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다고 할까요? 이제 곧 쑥이며 동백꽃, 벚꽃이 필 텐데요. 저도 다시 이곳으로 또 내려올 겁니다. 한국의 야생식물과 야생화가 세계에 널리 알려져 사랑받고 많은 곳에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